자, 교재 40페이지의 제3장 권리 주체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일단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나오더라도 양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좋은 점이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막 수십 년 지나야, 뭐, 재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래서 뭐가 나와요? 판례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 개정되고 나서 지금 몇년 됐죠? 2년, 2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판례랄 것도 없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조문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까다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누구든지 문제를 맞출 수는 있어요. 물론 나중에 뭐죠? 연습은 좀 해야죠. 그죠? 우리가 사례 같은 거 나오면 연습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권리의 주체, 특히 자연인 부분, 특히 자연인 부분 중요한데 이 자연인 부분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용어를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권리 능력. 뭐 의의는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럼 권리는 누가 가질 수가 있느냐? 사람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건은 권리를 못 가져, 그죠? 뭐만요?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사람이 두 가지예요. 자연인과 법인이죠. 요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인간을 말하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조합. 권리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못 갖겠죠. 왜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리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것도 아니지만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간단하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요. 요것이 결여된 사람,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취자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자, 제가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필름도 끊어지고 막 변기를 부여잡고 막 먹은 거 확인하고 그죠? 빈대떡 붙인다 그러나 그죠? 막 그러고 막 지금 뭐 어떤 상태입니까? 막 그냥 막간 상태죠. 이런 상태라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스스로 뭐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중인 자, 자고 있는 사람도 의사 무능력자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이니까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자빠져 자고 있단 말이. 서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지만. 자빠져 자고 있는 저에게 뭐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저는 뭐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아. 젖먹이 어린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꼬마다. 3살 먹은 꼬마도 사람이죠. 따라서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스스로 뭐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얘도 뭐죠? 의사 무능력자.
뭐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뭐죠?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법률행위라면 무효예요. 그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매매 대금 안 줘도 되는 거죠. 이전 등기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무효예요. 매매 대금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매매 대금 안 줘도 뭐 줄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말이다. 그죠? 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뭐 줄 필요 없는 사람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술 먹고 싸움질을 했어요. 그러면 파출소에 끌려가면 경찰관이 꼭 물어봐요. 술 얼마나 먹었냐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죠? 왜요?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깎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요? 한 잔도 두 잔도 아닌 석 잔 먹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맞아요? 그러면 예, 석 잔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석 잔 딱 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이 있는 거니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석 잔이 아니라 뭐죠? 30병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죠? 폭탄주도 한 10잔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이 막 당황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나요? 그 몇 년 전에 그 성추행 얘기 나왔을 때 술 먹고 성추행하면은 법원에서 뭐죠? 감형해줬죠.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술 먹은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는데 만취 상태라면요. 그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무죄입니다. 무죄예요. 다만 완전히 만취 상태가 아닌 것을 평가된다면 의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을 뭐 하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났어서 그죠? 술 처먹고 했으면 더 나쁜 새끼지. 어떻게 그거를 술 처먹고 했다고 더 감형해 주느냐. 막 난리 나가지고 그죠? 법원에서 막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법원이 여론에 휘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론이 항상 맞고 여론에 따라서 재판한다면 뭐하러 법원을 둬요? 인터넷에다가 뭐죠? 투표해가지고 이죠 사형, 무기징 이렇게 해놔가지고 투표 받아서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리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법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수천 년 동안에 우리가 법을 먼저 운영하고 생긴 이론의 바탕을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 한순간에 뭐죠? 뭐 양보하기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지금은 또 몇 년 지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까먹었어. 근데 이제는 또 술 먹고 해주면 아직도 깎아줘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술 먹고 하면 깎아줍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죠? 감액해줘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의사 무능력자냐 이거죠. 그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저는 진짜 술 못 먹거든요. 한 아 못 믿으세요? 저는요 그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도 소주 한 병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소주 한 병을 먹으면 보통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술 취하면 자잖아요. 그죠? 저는 막 밤새 끙끙 앓아요. 막 그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주 한 병 먹으면 그날은 그냥 막 그걸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소주 한 병을 먹어요. 왜 먹냐면 도수가 약해져서.
저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먹고, 와, 내가 술이 세졌나 생각해보니까, 아니, 옛날에는 뭐죠? 30도였는데, 지금 뭐죠? 17도인가요? 20도인가요? 뭐, 그러니까 뭐죠? 이 몇도? 25도요? 아무튼 제가, 빨갱이는 25도인가요? 아무튼 제가 요새는 소주 한 병을 먹는데, 그건 뭐죠? 도수가 약해져서 먹는 거, 제가 술을 못 먹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소주 한 병만 먹어도 뭐가 돼요? 만취자가 될 거고, 우리 원장님처럼 술잘 드시는 분은 소주 5병 먹어도 뭐죠? 만취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유아도 문제가 돼요.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12살 먹었다 그러면, 똘똘한 친구면은 의사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띨띨한 친구라면 의사 결정 못 하겠죠, 그죠? 다시 말해, 이것도 뭐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에 다른 거잖아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 제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그죠? 컨디션 좋으면 뭐죠? 많이 먹어도 만취자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랬다 저랬다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에다가 뭐할수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잘 나와요. 의사 무능력자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법 뭘 규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네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고요. 몇 살이죠? 19살에 지금이요. 그래서 만 19세가 안 됐으면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라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유용화, 정형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별적 능력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8살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은 18살이면요 은근히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일 안 지났으면 몇 살까요? 2살까잖아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한 내년 한 1월, 2월 달 되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된 애들도 다몇 살이에요? 18살이잖아요. 왜? 생일 안 지났으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서울대학교 법대 다니고 있는 애예요. 근데 지금 생일이 안 지나서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그러면 개별적 능력을 고려하면 서울대 법대 다니고 있는 애는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뭐죠? 뛰어나잖아요. 그래도 개가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 제도는 개별적 능력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든 뭐든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다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한능력자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뭐한 거예요? 유용화,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제한능력자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두자고, 그죠? 기억하시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1항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권리 능력이 나와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 권리 능력이 뭐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있는데, 일단 우린 뭘 배워요? 자연인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면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3조가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에 뭐가요? 주체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이 있다는 말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이 있고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한 후에는 권리 능력이 없죠. 그죠? 삼저가 뭐예요? 생존하는 동안이잖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사망한 후에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죠. 제가 출생이란 말 했죠. 사망한 후에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죠. 시신이죠? 그럼 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네요. 뭐예요? 예, 물건이다. 그래서 신의 시체 법적 성질은 뭐예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생존하는 동안 사망할 때까지만 뭐예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출생하기 전에는 태아라고 하죠. 태아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태아는 뭐예요? 태아는 물건인가요? 왠지 아닌 것 같죠, 그죠? 태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표정들이 어두워지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불만 있으세요? 종교적인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민법 3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존한 동안, 이게 나와 있으니까, 출생하기 전에는 명백히 3조에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뭐로 평가하냐면,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임산부가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을 냈어요. 그러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상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봐요.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예요? 유산을 냈는데 태아가 죽었죠. 태아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태아는 뭐라고요? 엄마 신체 일부잖아요. 엄마 몸에 있는 간이다. 폐다, 뭐 심장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요, 7만 원입니다 요래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임산부가 뭐죠? 교통사고 내 유산하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막 우리 애 살아라 그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보상금 7만 원인데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치상인데. 중상이에요, 경상이에요. 경상이죠. 왜냐하면 유산했다 그래서요 장기간 입원 가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유산에 따라서 신체에 뭐죠? 장애가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산하시면 통원 치료도 가능하시고요. 그죠? 경상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몇만 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충 한 7, 8만 원 주고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유산했다 그러면 아주 피곤해요. 지도 사람인데 가가지고 7만 원인데요? 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고 7만 원인데 하면 막 이놈의 자식이 내 자식 죽여놓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아무튼 태아는 뭐라고요? 모신체 일부 얘기죠.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 둘, 셋, 짠 하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이냐? 언제부터 출생한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전부 노출설이 있고요. 학설 이름도 참 그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진통설이 있어요. 그 학설 이름 하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아, 이거 해도 될까 모르겠네. 나중에 저 욕하시면 안 되는데, 좀 야한데. 강간의 기수 시기에 대해서 학설이요. 폭행설이 있고요. 삽입설이 있고. 만족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이죠? 강간하기 위해서 폭행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뭐죠? 강간이다. 이게 뭐죠? 폭행설. 고추를 삽입해야 그때 뭐죠? 강간이다. 이게 뭐죠? 삽입설. 싸야. 만족을 해야 뭐죠? 강간이다. 이게 뭐죠? 만족설. 우리나라 판례는요, 삽입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상
삽입이 이루어졌으면 뭐죠? 강간이고, 만족을 못했더라도 뭐죠? 강간이에요. 아직 폭행을 하고 있다면 뭐죠? 강간 미수이지. 뭐는 아니에요? 강간은 아니에요. 괜히 얘기했나요? 제가 막 얼굴이 붉어지네. 아무튼 전부 노출설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어떻게 다 나와야 그때 비로소 뭐죠?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 진통소는 뭐냐면 진통, 그러니까 애를 낳기 위해서 산통을 시작하면 이미 뭐죠?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보통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진통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기적으로 뭐예요? 진통이 이루어지면서 진통 시기가 가까워지면 애를 낳기 임박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기적 진통이 시작되면 그것만으로 뭐죠? 얘는 출생한 거다.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진통설이고요. 민법은 전부 노출설을 취하고 있고요. 형법은 진통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언제 사람이 돼요? 엄마 몸에서 다 나왔을 때 사람이에요. 형법에 따른다면 엄마 뱃속에 있더라도 진통이 시작되면 이미 걔는 뭐예요? 태아가 아니라 뭐죠? 사람인 거예요. 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법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민법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고요. 형법은 보호, 피해자를 뭐예요? 보호하는 문제죠. 따라서 형법은 될수 있으면 보호라는 차원에서 사람의 시기를 뭐 하려고 해요?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야 뭐죠? 많이 보호가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뭐죠? 신해철 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의료 과실을 저질러 가지고 애가 태아가 뭐죠? 죽었어요. 사산했어요. 그럼 만약에 전부 노출설에 따르면 그 애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라면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다치게 해도 상관이 없는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사람 배를 갈르면 범죄지만 의사가 사람 배를 갈르면 뭐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죠. 그죠? 제가 막 주사로 막 찌르면 뭐예요? 범죄지만 의사가 막 주사로 찌르면 뭐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의사는 뭐할수 있는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뭐죠?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럼 보자고요. 전부 노출설에 따르면 태아를 사산시켰으면 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엄마를 어떻게 해요? 다치게 한 것이고 의사는 뭐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치게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의사는 뭐가 돼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형법은 사람의 시기를 어떻게 해요? 앞당깁니다. 따라서 진통을 시작하게 되면 걔는 이미 뭐가 돼요? 사람이란 얘기죠. 따라서 제가 의사인 제가 만약에 진료를 잘못해가지고 사산하거나 태아가 죽으면 저는 누굴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법은 뭘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진통소를 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재밌으시라고 떠들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민법. 뭐만요? 전부 노출사. 그래서 민법은 언제요? 전부가 다 나왔을 때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발가락 끝이 걸려있어요. 아직 덜 나왔어요. 걔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의 시기에 대해서도 사람이 하나, 둘, 셋 짠하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뇌사설이니 뭐 맥박종지설이니 대립돼 있는데 우리 법은 맥박종지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맥박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요. 심장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런 거 가끔 나오죠. 그죠? 그렇게 죽으려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뭐 그죠? 죽었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그죠? 막 그래가지고 막 전기 막 충격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5분 만에 뭐 깨어났다.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떤 증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고 났더니 뭐 하얀 뭐 이렇게 뭐가 보였다는 둥 그죠?
뭐 내가 자기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막 이런 식의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심장이 멈췄더라도 뭐는요? 뇌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살아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막 살리기 위해서 막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걸 뭐죠? 보시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뭐 영혼의 증거, 갑자기 무서워지네. 영혼의 증거다 그런 게 아니라 순서가 심장이 멈추고 나중에 뭐가 죽어요? 뇌가 죽기 때문에 심장이 죽고 뇌가 죽는 사이에 시간적 오차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분이 만약에 다시 심장이 뛰게 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뭘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뭐죠? 무의식적이니까 영혼이 돼가지고 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뭐 봤다는 등뭐 이런 식으로 진술하게 되는 건데 그거 거짓말 아니고요. 영혼도 아니고 뭐죠? 실제로 심장이 멈추고 내가 뭐 나중에 죽어서 그렇대요. 뭐하다 얘기 나왔죠? 자, 우리는 내가 살아있든 어떻든 간에 맥박이 멈추면 사망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뭐죠? 시신이고 법적으로 뭐가 돼요? 물건이 됩니다. 됐죠? 사실로 왔어요. 자,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보상금이 7만 원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뭘할수 있냐면 태아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뭐죠?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해가지고 태아의 권리 능력 해가지고 1번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와 있는데 뭐 스위스 민법 이런 게 나와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닌데 스위스 민법은요 태아에게도 뭘 인정하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스위스는 카톨릭 국가거든요. 여러분들 낙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종교가 뭐예요? 카톨릭이죠, 그죠? 그래서 스위스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태아도 뭐로 봐요? 사람으로 봐요. 낙태도 금지하고요. 그죠? 권리 능력도 인정하고요. 이에 반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몇 가지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무엇을 채택하고 있죠?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도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노출하기 전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뭘 인정해?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까지 기억하시고. 그럼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아주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첫째, 태아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산부가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임산부가 유산한 게 아니라 애를 낳는데 그 애가 기형아로 출생이 됐어요. 그럼 얘는 태아인 상태에서 뭘 당했어요? 불법 행위를 당한 거죠. 얘는 자신이 당한 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태아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태아가 스스로 무엇을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태아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무엇을 인정해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지만 약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생긴 의문은 제가 조금 이따 해소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재산이 누구에게요? 태아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왜냐하면 태아에게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태아는 상속권은 있지만
사인 증여는 받을 수는 없어요. 사인 증여라는 말은 뭐냐면 사망을 원인으로 뭐 받지 못해요? 증여받지 못해요. 이유는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아가 뭐는 받을 수 있냐면 유증은 받을 수 있어요. 유증이 뭔가요?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지금 며느리가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임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손주 얼굴도 못 봤지만 얘가 좀 어떻게 해요?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언장에다가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 재산 중 얼마를 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태아는 뭘 받을 수 있어요? 유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네 번째, 태아가 인지의 대상은 될수 있어요. 자, 인지라는 말이 뭐죠?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빠가 자기 와이프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얘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태아 상태에서도 뭐의 대상이 됩니까? 인지 대상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태아 상태에서 인지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태아 상태에서 태아 스스로가, 물론 태아 스스로가 못하겠죠? 법정 대리인이 누굴 통해서요? 엄마를 통해서도 나를 자식임을 인정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빠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내일 해요. 엄마가 임신하고 있는데 이때 아빠가 죽기 전에 얘는 내 자식이다라고 뭐할 수는 있어요? 인지할 수는 있지만 이 양반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암술이 안 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태아가 엄마를 통해서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져왔죠, 그죠? 자, 그럼 간단하죠, 그죠? 태아는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유증도 받을 수 있지만 뭐는요? 사인 증여는 받을 수가 없고요. 인지의 대상은 되지만 태아 스스로가 인지를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이제 3번에서 태의 법적 지위해가지고 1번 정지 조건설이 나오고요. 넘겨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해제 조건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넘기지 마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결론은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해요. 학설은 해제 조건서를 취해요.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학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뭐만 쫓아가면 되면 돼요? 판례만 쫓아가면 된다.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 여기서는 학설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에서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판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학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보기 전에 개념을 정리해 보면 정지 조건이라는 것과 해제 조건이라는 걸좀 개념을 해보자. 일단 조건이라는 것부터 먼저 해보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 그러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건 뭐라 그러냐면 기한이라고 해요. 자, 조건은 뭐라고요? 불확실한 거예요. 기한은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도래하니까 이것은 기한이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뭐 한다 그럴까요?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다.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세요? 그죠? 안 하세요? 하시죠? 그죠? 그죠? 하시죠.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거,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거, 위에 거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비가 오니까요. 밑에 거는 조건이에요.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올 수 있으니까.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인데 이 조건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뉘고요. 정지 조건이란 뭐냐?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혹시라도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해제 조건은 뭐냐면요,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걸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개념과 관련돼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다 그러실 텐데 자꾸 정지 조건 하면 효과가 생기는 거. 해제 조건 하면 뭐죠? 효과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구별할 때 미래를 가지고 따지시면 막 헷갈려요. 뭘 가지고요? 현재를 가지고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이 뭐라고요?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정지 조건을 효과가 생기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을 따지실 때 자꾸 뭘 가지고 따지시냐면 미래 시점에서 따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가 마구마구 뭐고 헷갈리고요. 나중에 판례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보면 어떻게 이런 그지같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가지고 딸딸딸 뭐 하시게 돼요? 외우시게 돼요. 근데 그 외우는 판례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언제요?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따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시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너가 2015년도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따라서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주면서요. 야마 내가 너한테 자동차 주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나중에 올해 내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거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자동차 주겠다는 얘기 안 주겠다는 얘기? 지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니까 정지 조건 반하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미래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맞히는데 조금만 바꾸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틀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태아의 법적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이란 뭐냐? 현재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견해인 거예요. 미래에 얘가 어떻게 해요? 출생해야 그때 비로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정지 조건설인 거예요.
해제 조건서는 뭐겠어요? 현재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얘가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있었던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돼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표정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정지 조건이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있는 거다. 따라서 태아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은 태아인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요.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라고요? 효과가 없는 거다. 따라서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지 조건서는 태아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는 얘기?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뭐가 있다고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제 조건서란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얘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속 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의 1순위에 대해서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죠. 그죠? 상속은 누가 1순위냐? 배우자 및 직계 비속해 가지고 자식이 1순위에. 그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또론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속해서 부모가 1순위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요, 부모는 상속 못 받아요. 누구하고요? 배우자와 자식만 상속받고요. 결혼하긴 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받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럼 누가요? 부모가 1순위인 거죠. 부모도 없어요. 그러면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죠? 2순위로서 형제자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배우자와 자식 또는 배우자와 뭐예요? 부모예요. 기억하셨죠? 그죠? 제가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갑을 사이에 아이는 없고요. A라는 태아만 있는 상태예요. 또 병이라는 갑의 뭐죠? 부모가 있어요. 근데 요 갑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정지 조건설에 따른다면 갑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태아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을과 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는요? 정지 조건설은. 근데 만약에 해제 조건설을 취하면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어요? 태아가 있고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과 A가 뭐죠?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여기서 뭐가요?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보통 이제 정지 조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재밌는 건가요? 슬픈 건가요? 갑이 죽을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을과 병이 뭐예요? 상속을 받고 얘가 만약에 출생하게 되면 그때는 권리 능력을 뭐예요? 소급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병이 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을 A에게 뭐죠? 돌려주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설인데요. 학자분들은 왜 해제 조건설을 채택하냐면 판례는 뭐죠? 정지 조건설. 학설은 뭐라고요? 해제 조건설이잖아요. 왜 정지 조건설이 아니라 해제 조건설을 하냐면 이유는 돌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죠? 그죠? 그럼 태아가 출생하자마자 병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 재산 내느라고 소송 제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지 조건설은 실질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잘못된 것이고 해제 조건설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뭐죠? 학설의 태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실제로요. 병은요, 죽어도 안 줍니다. 왜 죽어도 안 주냐면은, 주면 을이 팔자 고칠까봐.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면 아들이 뭐죠? 죽었어요, 그죠? 아들이 죽고 재산이 많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뭐예요? 임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뭐죠? 출생해가지고 뭐죠? 태어나면 자신이 돌려받은 재산을 다 누구한테요? 손주한테 주면은 누구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며느리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또 며느리가 뭐죠? 친권자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을이 뭐죠? 팔자 고치고 자기 손주 뭐죠? 키우지도 않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놓으면 안 된다라고 우기는 뭐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다음 여담이지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보통 이제 누가 등장해요? 친정 엄마가 등장하죠. 친정 엄마가 그죠? 을한테 와서 띠라 그러죠. 이년아 그거 어떻게 키우냐 그래요? 막 이렇게 아니면 그죠? 지금 그죠? 아빠는 뭐 죽었죠? 뭐 딸은 뭐예요? 임신하고 있죠? 그러면 뭐 이년아 빨리 가서 띠어 이년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난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만약에 애를 낙태해가지고 띠면 요 갑의 재산이 을한테는 한 푼도 안 오고요. 다 병한테 전액갑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동순이 상속권자를 살해하거나 제거하면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뭐죠? 낙태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을이 동순이 상속권자를 뭐 한 거예요?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을의 상속권 자체가 박탈이 돼가지고요. 누구한테 다가버려요? 병한테 다가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낙태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재산이 없으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갑이 뭐죠? 재산이 있으면 뭐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까지 이해됐죠? 그죠? 자 됐어요. 규제 잠깐 볼게요. 규제 보시면은 1번 정지조건설 해가지고 가번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인 동안에는 뭐가 없어요? 권리능력이 없고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정지조건의 성취시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데 권리능력의 취득 효과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한다는 견해에서 소설과 뭐예요? 팔레트 됩니다. 따라서 출생하게 되면 뭐죠? 수급해서 요 태아에게 비로소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박스 팔레 같은 취지고요. 그냥 나번해가지고 왜 정지조건을 취하느냐 해가지고 1번 거래 안전을 중시한다. 2번 해가지고 애는 반드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3번이 주된 이유인데 자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제 조건설에 따른다면 을과 A가 뭐예요?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요 태아가 상속하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민법은요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친권자는 애가 태어나야 친권자가 되는 거예요. 태아인 상태에서는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재산을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A 재산을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관리할 수 없고 또 A 재산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이라면 요 태아에게 무엇을요? 권리 능력을 부정해서 누구에게? 병에게 상속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습니까? 정지 조건설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해제 조건설이 나오죠. 의인인지 아실 거고 갑은 보시면 태아인 동안에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뭘 인정합니까? 권리 능력을 일단 인정하는데 얘가 만약에 출생하지 못한다면 사산하게 된다면 있던 권리 능력이 소급적으로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게 뭐죠? 해제 조건설이고 나번에 가지고 나와 있는 요건들은 보시면 1번은 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고 2번은 뭐예요? 죽는 경우보다 뭐죠? 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거래 안전의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해제 조건설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4번입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도 의문이 좀 생겼을 텐데. 좀 보시면, 정지 조건서는 출생해야 비로소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죠. 해제 조건서는 일단 태아 상태에서 뭐가 인정이 됐어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사산하면,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그럼 해제 조건도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지 조건설. 당연히 뭐예요? 출생해야 권리 능력이 생긴다. 그죠? 해제 조건설.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면 있던 권리 능력이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는 말은 매치나 얘도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출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든 해지 조건이든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까 제가 임산부인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유산했어요? 그럼 얘는 출생하지 못했네요. 그죠?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태아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아이가 출생하긴 했는데 기형아로 출생했다면 그때는 뭐였어요? 출생했으니까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는 자기가 태아 때 당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장에서 뭐죠 이렇게 독극물이 방류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독일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떤 마을에서 많은 임산부들이 유산을 했고요. 또 유산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 뭘 했냐면 기형아를 낳았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벌어져요? 유산당하신 분은 그 애가 유산된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형아로 출생된 아이에 대해서는 그 공장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도 마찬가지죠.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은 해야 돼요. 출생 못하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유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인증여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왜 안 되는지 생각해보면 증여는 계약이에요. 따라서 증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승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아 상태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승낙할 수 없죠. 그러면 태아가 못하면 누구라도 해줘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라도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인 제도는 우리 민법에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증여가 계약이란 말에 대해서 동의 안 하세요? 계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유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자 증여는 뭐예요? 계약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근데 태아가 뱃속에서 좋아요라고 승낙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엄마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승낙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태아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으니까 엄마도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태아는 뭘 받을 수 없다고 봐요? 사인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봐요. 마찬가지. 태아에 대해서 아빠가 뭐 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태아 스스로가 아빠에게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요? 태아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됐죠? 여기까지 하면 완벽하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제2항 해가지고 행위 능력이 나와 있고 총설해가지고 민법상의 능력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책임 능력, 행위 능력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고요.
2번 제한 능력자 제도 해가지고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라는 말이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이 없고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한 능력자다. 2번 제한 능력자 제도의 취지인데 일단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고요. 따라서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적용되지 않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우리가 법률행위 할때 명확하게 인정이 되고요. 3번 해가지고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과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한 가지 예만 이해하시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몇 살이냐면 3살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3살이면 명백히 미성년자죠. 제한 능력자죠. 따라서 갑은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했다는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3살이라면 유아죠. 명백히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니까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3살짜리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요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어떻게 중복해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갑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무효를 주장하거나 뭐할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뭐라 그래요? 이중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한 능력자가 나오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다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제가 교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수업 끝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걸 머릿속에 어떻게 꼭 숙지하시고 다음 주에 먼저 그걸 가지고 함께 교재를 보자고요. 일단 이 제한 능력자가요. 네 가지인데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누군가요? 만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작년까지인가요? 작년까지는 20살이었어요. 근데 한 살을 깎아서 몇 살이에요? 19세고. 조심할 점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 봐야 되겠네요. 교재 좌측에 상단에 법조문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되어 있죠. 19세란 말 앞에 만자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예요. 민법에는요, 만이란 말이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민법에는 뭐라고요? 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법에 나와 있는 나이는 다 뭐예요? 만 나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만자가 없었다고 틀렸다라고 우기지 마시라고요. 이런 분들 계셔. 그 작년에 시험이죠. 작년 시험에서 만자가 없었다고 막 틀렸다고 막 인터넷 막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뭐가요? 기본이 안 되신 분이에요. 민법에서 말한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다 뭐예요? 만 나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자가 있든 없든 몇 살이에요? 19살 미만의 자가 뭐죠? 미성년자고. 얘는요,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끝.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피한정 숙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정을 했으면 좀 이름을 좀 쉬운 거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이 이름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그냥 발음이 안 돼, 그냥. 피한정 후견인 막 이러니까 막 이상한데 아무튼 피한정 후견인데
얘는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자예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에서 한정 후견 계신 선고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피 한정 후견입니다.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뭐할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지정된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동의 없이 법률행위라면 뭐할수 있냐면 취소가 가능해요. 자, 조심할 점이 있는데 이 피한정후견인이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정치산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로 바뀐 거예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고요. 과거의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법률행위라면 뭐할수 있었냐면 취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얘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도 뭐할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요러요러한 행위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뭐라면요? 지정을 한 행위만 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과 예외를 뭐 하지 마세요? 뒤바꾸지 마세요.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할수 없는 것이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이 부분을 낼줄 알았어요. 근데 안 냈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년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개정된 부분의 가장 먼저 핵심이에요. 표정이 어두운 분인데 다시 한번요. 피한정 후견인은 뭐라고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먼저 가능하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법원에서 특별히 지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뭐가 원칙이죠?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피성년후견인인데 일단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좀 심한 거죠, 그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먼저 피성년후견인이라 하고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든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았든 따질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면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항상 뭐할수 있어요? 취소가 가능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람도 독자적으로 이 사람은 법원에서 지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얘기죠. 피한정후견이라고 반대요. 이 사람 일단 원칙적으로 뭐할수 없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법원이 특별히 지정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반대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독자적으로 뭐할수 없습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는 뭐 없이 동의 없이도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 요것과 요것이 뭐죠? 반대 개념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자, 미성년자는 동의를 얻어야 뭐할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 없이도 뭐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칙만 기억하시고 일단.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요? 못하는 사람입니다.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받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뭐할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법률행위를 못해요. 이해되시죠? 일단 원칙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 일단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걸